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KBS 아침마당을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프로라 자주 봅니다. 특히 예, 오늘 이 목요특강은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혹시 그 바빠가지고 못 봤을 때는 그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볼 정도로 좋아하는 프로인데, 그동안에 목요특강에 나온 강사님들 보면은 잘생겼고 똑똑하고 또 예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촌놈 스타일, 완전 촌놈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촌놈이고 또 영원한 촌놈입니다. 그리고 촌놈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지도 못해가지고 와이프가 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크게 업종 변경시켜줘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통해서 또 가족들까지 한 10년 넘게 굉장히 고생을 시킨 그런 못난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직을 아까도 우리 장관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소개했지만 공직을 36년 동안 경쟁이 덜한 그런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중에서 아내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고생을 했고 또 그런 모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인생 2막으로 강사로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 1막 이야기와 2막을 준비하는 그런 도전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남 청양에 있는 산골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죠. 그런데 가난했지만 저희 집에는 책 같은 게 많았어요. 만화책도 있었고 소설책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뭔가 뭐 글을 쓰고, 그래서 그 문학소년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이렇게 열심히 문학소년으로 꿈을 갖고 자랐는데, 이제 나도 이제 중학교를 가야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께서 중학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그냥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짓고 한 3, 4개월 농사를 이렇게 아버지 따라 다녔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물론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보다 연령도 많으시고 지역의 유지니까 아버지가 꼼짝 못 하는 그런 관계죠. 그때 비봉초등학교 신영각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만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장학생 제도도 있는데 왜 중학교를 안 보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6학년을 다시 1년을 더 다니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장학생 있는 그런 중학교를 안내하겠대 해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두 번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 제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장학생으로 갔고, 또 못생겼지만 공부는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영원한 꿈이 이제 작가의 꿈,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도 이제 열심히 해서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 또 갔죠. 왜냐면은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집에서 가까우니까 장학금으로 다녔지만, 대학은 서울로 올라가겠는데 서울에 오려면은 장학금을 받다 얻는다 하더라도 좀 자취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저 대학을 가겠습니다. 국문학과를 가서 작가의 꿈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무슨 택도 없는 소리 말라 말이야. 네 형도 지금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안 나와서 서울에 가가지고 또 뭐다 실패했고, 또 동생들 둘 지금 가르쳐야 하는데 네가 지금 직장을 다시 잡아서 동생들 도와줄 형편인데 무슨 대학이냐고 말이야.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 농사일을 또 돕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사춘기도 그런 게 반발 심리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는 낮에는 아버지가 꼼짝없이 일을 시키니까 농사일을 거들지만, 밤에는 동네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또 가서 싸움도 하고, 그때
참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그 못 간 것만 원망하고 계속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허랑방탕하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취직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9급 공무원 시험에 제가 응시해갖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향에 있는 시골 면서기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면서기를 들어가서 저는 아하 공무원 들어가면은 넥타이도 매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입고 깨끗한 책상에서 이렇게 근무하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그 막상 그 당시 70년대 77년도에 이제 공무원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녹색 혁명이라 해가지고 논뿌리 뭐 농사지도 이런 게 주로 업무였어요. 처음에 딱 발령받고 가니까 면장님이 파란 새마을 모자를 주더니 그거 쓰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봉급도 이제 아버지는 어차피 내가 면직을 들어갔으니까 봉급을 타서 두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도와줘야겠는데 20일 날 봉급을 타보니까 형편없어요. 지금은 저는 공직자가 그렇게 봉급이 적다고 생각은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봉급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그러니까 별로 남지도 않아요. 야, 이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그럼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부업을 생각했습니다. 야, 그럼 부업이라도 해가지고 어차피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도와주자. 그 부업을 생각하고 시골이니까 부업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소를,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제가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세 마리까지 제가 넓혔어요. 세 마리까지 늘렸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축사가, 조그만 축사에다가 이렇게 창고 형식의 축사에다가 세 마리를 이렇게 넣고 먹였는데 그 지붕도 함석으로 이 열이 차단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축사니까 여름에 햇빛이 계속 내리쬐니까 열사병으로 두 마리를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어쨌든 공무원은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됐고 또 남매를 제가 또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군청으로, 청양군청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군청에 가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남도청, 지금은 이제 홍성, 충남 홍성이 있는데 그 당시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제가 이제 전입 가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열악하잖아요. 소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대전으로 이사 가니까 여보 우리가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또 동생들도 어차피 도와줘야 되니까 당신 혼자 봉급으로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방 한 칸 얻는 거 이 가게 딸린 방을 하나 얻어서 자기가 구멍가게 슈퍼죠 일명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싫지 않더라고요. 또 뭐 저도 형편이 어렵고 와이프가 도와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슈퍼를 했습니다. 슈퍼라고 할 것도 없지 동네 구멍가게죠. 그런데 한 4년을 했는데 그 슈퍼가 참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대형마트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생필품이 저희 슈퍼에 와서 사가니까 진짜 누가 알까미스럽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봉급 저축하지 또 슈퍼에서 벌지 돈도 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슈퍼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6시에 문을 열어놨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콩나물 두부를 6시 반에 꼭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팔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콩나물 두부가 없으면은 그 손님을 우리가 뺏기는 겁니다. 다른 가게로. 그렇게 콩나물 두부를 팔기 위해서 6시에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또 맥주를 또 와서 이렇게 잡수는 분이 있거든요. 그 탁자를 놓고 그런 그분들이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11시, 12시 반 이때까지 또 그 맥주를 이렇게 잡두는 분 때문에 12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9시, 6시에 문을 열어서 12시 반에 닫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6시 반 어떤 때 7시에 퇴근해서 도와주고 저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허리야 또 집에 가서 허리야 특히 힘든 건 와이프죠. 뭐 아내가 빨래 허리야 심지어는 설거지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다가도 끄만통 사러 오는 손님이 있어도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슈퍼가 처음에는 밖에서 볼 땐 야 저거 쉽겠다 그랬는데 막상 그거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하 돈도 조금 벌었겠다. 업종이 좀 낮은 거, 좀 쉽고 좀 큰 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출장 왔는데 그 당시에 찜질방 문화가 막 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을 제가 서울에 가서 가보니까 사람이 꽉 많아요. 많은데 주인은 거기 앞에서 그 표만 받더라고요. 야, 이거 슈퍼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겠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딱 먹으면은 바로 실행하는 그런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이런 찜질방을 한번 해보자. 우리 돈도 벌었으니까 이 찜질방을 한번 해서 우리가 뭔가는 좀 사업을 쉽고도 규모도 크게 한번 해서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와이프는 무슨 찜질방이냐. 우리가 전혀 경험도 없고 또 우리 돈은 벌은 돈 같고 어리없는 얘기니까 안 된다고 막 딱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또 굉장히 이렇게 설득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막 설득시키고 야 이거 하면은 당신도 편코 나도 편코 돈도 많이 벌을 텐데 왜 그러냐고 끝까지 설득시켜서 앉겠다는 그 찜질방을 제가 시설을 합니다. 대전에다가 시설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하다 보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 친구들 지인들 돈까지 끌어서 빌려다가 찜질방 대연 찜질방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잘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개설할 때 그 공짜로 들어오는 입장표 15일 그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눠주니까 그 공짜표가 떨어질 때까지는 잘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돈 주고는 아직 않는 거예요. 대전이 아직 찜질방 문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그 당시 언론에서 찜질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격탄을 맞고 그리고 6개월 돼도 이게 월세도 안 나오는 거야. 이자도 안 나오고. 야, 이게 여름이니까 그렇겠지. 겨울 되면은 좀 추우면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오겠지. 또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접을 수도 없잖아요, 금방. 겨울이면 되겠지. 근데 겨울이 지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6개월 또 버텼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버텼는데도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 안 나오죠. 제 본금은 조금 타서 다 메꿔도 월세 있죠. 이자 있죠. 개인 빚 있죠. 이게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빚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아니,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이미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접자. 무조건 접자. 이거 이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다 접으니까 그때 돈으로 무려 4억이라는 빚이 제 앞으로 거의 내 앞으로 빚을 끌었었으니까 4억이라는 빚만 딱 정리하니까 제 앞으로 4억이라는 빚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설 그 보증금, 건물 보증금을 5천만 원 거기다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걸로 4억의 빚을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4억이 너무 큰 빚이니까 부동산이 그때쯤 좋았거든요. 이걸 부동산에다 투자하면은 빨리 갚을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잔머리를 제가 굴렸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에 전혀 지식도 없이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샀다가 그 부동산까지 또 깡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4억 5천이 됐죠. 그러니까 빚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도저히 이 어떻게 회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근데 어쩌겁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해야죠. 뭐 열심히 일은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직장에서 흔들림 없이 일은 했으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그걸 정리하고 집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전혀 어디 다니 이렇게 뭐 나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루는 6시 반에 제가 퇴근을 꼭 하는데 퇴근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집에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8시 반 9시경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놔뒀는데 그 이튿날도 또 8시 반에 가는데 없어. 8시 반? 8시 40분에 또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이프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지금 말이야 10날에 죽겠는데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말이야. 예? 예? 어디 돌아다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해요. 와이프도. 그러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서 알게 된 건데 제 와이프는 이제 조금 가정 경제를 보태려고 내가 아는 선배, 좀 잘 사는 선배인데 거기 가서 파출부 시간제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거를 보고서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야, 내가 이 판단착오로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저는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빚은 내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나 하나 인생을 정리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생활력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치겠지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어차피 나쁜 마음을 먹은 거 정리할 것을 고향 가서 해야겠다. 그리고 고향 칠갑산 밑에 천장호라는 그 저수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뛰어내리려고 갔는데 그 바위 위에 딱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그 앞에 어머니 얼굴이 아른아른 계속 제 앞에서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야, 요 바로 그 밑에가 우리 동네 어머니, 고향 어머니니까, 어머니 집이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서 내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러고 다시 내려와서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가 여름에 두세 시경에 한참 떼약볕이 뜨거운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일을 원래 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술 한 잔 잡숫고 그 누워 계신 거예요. 나오면 그럴라 밑에. 어머니 어디 가셨나니까 밭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밭에 이렇게 비탈밭에 이제 가보니까 그 떼약볕에서 어머니가 밭을 메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은 그 아버지가 농사일을 제대로 못 배우셔갖고 반선비인데 또 아무것도 농사쳐도 우리가 없는 가난한 농부로 19살 때 시집을 오셨거든요. 시집을 오셔가지고 이제 사남매 키우느라고 봄부터 여름, 가을은 계속 우리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품판다고 하나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네 옆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 양조장에 가서 약주병이라 해서 그 약주병 이렇게 닦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자식들이 다 컸는데 형님도 한 번 실패를 했지, 사회 나와서. 또 둘째 아들도 공무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나 했는데 결혼까지 해갖고 장성해서 키웠는데 또 실패한 거 다 아시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그 쓰라린 마음, 자식들이 그 나가서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그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떼약볕에 밭을 메고 계신 그 어머니를 볼 때 내가 그 어머니를 딱 밭에서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미어지면서 야, 저렇게 어머니, 저런 어머니도 인생을 포기 않고 이 떼약볕에 밭을 메시면서 삶을 불태우는데 내가 이 젊은 놈이 그까지 그 빈미푼 땜이 내 나쁜 마음을 먹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인사를 허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다시 결심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 살아야 되겠다. 왜 죽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서 청양에서 대전을 가면서 버스 제일 뒷칸에 앉아서 차창밖을 보는데 왜 그렇게 서럽고 울음이 나옵니까? 진짜 남자 저도 울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 그렇게 그때 진짜 아주 많이 울었어요. 그때 버스에 사람도 별로 없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차창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내가 또 그 참 실패한 그 서러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울고서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갔었는데 살아야 되겠다. 살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은 그렇다고 이거 떼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너미 돈. 내가 봉급을 타서 갚는 데까지 갚을 테니 당신은 어차피 파출부 다니느니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내가 중소기업 공장이죠, 공장. 중소기업 공장을 넣어줄 테니 어렵지만 당신이 내 빚 갚는 동안은 그 생업으로 그 생계를 좀 가족 생계를 좀 책임져 타고 그러고 나는 빚을 갚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이프는 공장에 다니고 이 가족을 책임지고 저는 그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빚이 갚아집니까? 그 아무 낙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낙이 있겠어요? 물론 제 책임이죠. 제가 잘못한 책임이지만서도 20일 날 봉급하면 다 갚아야 되는데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게 밤에는 솔직히 돈은 없지만 포장마차 가서 술도 먹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랑방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낮에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다 채권자가 가져가니까 나는 채권자 인생에 낮에는. 밤의 인생만 내 인생인데 나는 밤의 시간마저 내가 허랑방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빚은 갚아지겠지만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절박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하, 그렇다면 내 밤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 인생을 뭔가를 찾자.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거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웹툰 그거 보태봤자 그렇고 위기를 내가 도전으로 삼자. 내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꿈,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줘서 이루지 못한 꿈, 그 작가의 꿈을 한번 이뤄보자. 그렇다고 대학을 또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야간대학 제도는 있지만 갈 수는 없으니 내가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내한테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동시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문학서적, 철학서적, 종교서적, 사상전집, 뭐 에세이, 시집 할 거 없이 진짜 무섭게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라도 저는 책을 막 1시, 12시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읽고 또 요약하고 또 생각한 걸 쓰고 그러니까 한 3년 읽으니까 책 한 권의 분량이 원고가 이렇게 축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책을 너무나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원고를 아름아름 알아서 전부 출판사에다가 구구절절 편지를 써가지고 책을 좀 내달라고 보내니까 답이 옵니까? 제가 지금 출판사 사장이라도 답을 안 해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이 책을 한번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출판사는 뭐 선배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책을 한 권 내는데 일쇄에 3천 권을 찍었어요, 보통.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100권만 만들어주세요. 100권 팔아서 주든지 아니면 100권 그거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일에서도 돈을 갖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바로 그거 뭐 찍어주더라고요. 아유, 후배 그건 내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100권을 책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50권, 50권 묶어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그 출판사 유통을 안 해주니까 자비출판이니까 제가 그거를 들고서 대전에 있는 모서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장님인가 부장님인가 거기 앉아있길래 사장님, 제가 저는 유통 경로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직접 쓴 책인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팔아주세요. 이게 그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 좀 팔아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책을 주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이 표지도 보고 이 뒤에 안에 글도 보고 편집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시더니 또 그러고 저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아이고 이런 책은 팔리도 않고 팔 수가 없어요. 동네 친구들이 나눠보세요 하고 이걸 휙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또 한 번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패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꿈, 진짜 3년 동안 진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 거거든, 나름대로는요. 그런데 첫 작품이 사회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나 하는 그런 생각에 또 한 번 좌절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팔아주지 않겠다는데, 못 팔아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다시 주섬주섬 묶어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봐라. 내가 반드시 책으로서 성공한다. 큰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는 날을 반드시 나는 만들겠다. 비록 자비 출판 이런 방식이라 할지라도 될 때까지나 책을 내고 말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다시 도서관으로 갑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 가서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두 권째를 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 권째 냈는데 이제 서점에서 받은 주더라고요. 근데 받은 주는데 한 권도 안 팔리는 거예요. 한 권도. 실제 지방에서 이게 작가로서 진짜 한다는 게 그때 모르겠어요. 이금희 아나운서 옆에 있는 서울에서 활동했으면은 제가 그때 더 좀 책이 팔렸을지 모르는데 한 권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손목이 다 실패했죠. 경제적으로 실패했죠. 책을 다 그 3년, 뭐 4년, 5년 해도 계속 실패하니까 너무나 좌절되는 거예요. 아내도 옆에서 보다 못해서 여보 왜 그러고 다녀? 그만해. 그 되지도 않는 거 맨날 그거 열심히 눈 빨갛게 해가지고 출근하고 말이야. 그거 당신 빚이나 갚어. 그러면 내가 생활할 텐데 그거 무슨 작가하고 뭐 작가가 된다고 밤잠도 못하고 그지도 댕기느냐고 말이야. 그 그만하라고 말이야. 와이프도 안타까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아무도 응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자신에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깔아져 갖고 저는 저 자신에게 표창패를 해줬습니다. 이 표창패인데요. 이 표창패를 저는 해줬어요. 저 자신에게. 이 표창패를 제가 여기서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앞뒤만 제가 읽어보면은 표창패, 황선만. 귀하는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년간 학업 성적이 탁월하였고 반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게. 중학교 3년간 전체 수석을 하였으며 반장과 총학생회장으로 봉사하였고 쭉 하고 장점을 다 넣고 말미에 베스트 앞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5일 충청남도 황선만 제가 직인을 만들어가지고 딱 표창패 만드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가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직인 황선만 직인 내 마음대로 내가 찍는 거 이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제가 누구 보여줄 수 없어 그러니까 책상 사무실 책상 그 책꽂이 사이에다가 놓고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봅니다. 진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선만아 너는 학생회장도 했잖아. 선만아 너는 공부도 잘했잖아. 선만아 너는 책도 많이 읽었잖아. 진짜 깔아주기 힘들 때 이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면요 힘이 납니다. 진짜 힘이 납니다. 누가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데 나라도 응원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10만 원씩이나 주고 맞췄는데 이게 혼자 보기엔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장난기도 좀 생기고 그렇자니 이거를 직인 황선만 직인 찍힌 거를 동료한테 직장 동료한테 보여주면 이게 또라이라고 할 것 같고 야 이거 와이프한테 가서 자랑 좀 하자.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니까 10만 원 주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 다시 넣습니다. 함에 넣어가지고 다시 와이프한테 가서 그때 와이프도 뭐 심정이 사납죠. 맨날 빚 갚고 제가 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여보 나 오늘 표창패 탔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 뭔 표창패요. 그렇게 귀찮은 듯이 얘기하더라고. 아 여보 읽어봐 이 사람아. 그래도 남편이 암만 어려워도 표창패 탔는데 읽어봐야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마지못해서 와서 그걸 읽어보는 거요. 읽어보는 열부서 읽어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표창패 황선만 귀하는 작은 산골마을에서 다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제 삶을 다 알잖아요. 다 맞는 얘기니까 끄떡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말미에 2001년 4월 5일 가만히 있어봐 충청남도 황선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받은 놈도 황선만 준 놈도 황선만 이게
웬 이런 짓거리만 하고 다니게 빚만 늘어난다고 말이요. 이거를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집어던져가고 그때 이게 용으로 그런 받침대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받침대가 쑥 빠져서 깨쳐버렸어. 지금 이것만 남았는데 허기는 요새 내가 이거 가지고 강의로 다니는데 가볍고 좋더라고. 확실히 여성이 더 예? 선견지명이에요. 예? 우리 아내가 굉장히 똑똑해. 예? 참 저는요 참 아내가 이 표창패는 집어내버렸지만 진짜 아내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 없는 가정에 시집 와서 또 저 같은 이렇게 도전하기 좋아하고 뭐를 일을 벌리기 좋아하고 10년 동안 봉급 한 푼도 못 갖다 줬어도 그 애들을 다 가리키면서 고생하고 내 옆에서 지켜준 아내에게 오늘 이것도 오늘 솔직히 못 봅니다. 왜냐면 오늘 또 내가 전화했는데 왜 못 보느냐 했더니 뭐 그 회사 공장에 뭐 감사가 나온다 해서 못 본다고 다시 보기로 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아내가 그렇게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준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또 아내도 그래요. 내가 그 실패하고 그랬어도 멋있대요. 초롱같이 생겼는데 왜 멋있느냐면은 꿈이 있고 뭔가는 도전한 남자라 그래도 멋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아내에게 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표창패를 줘가면서 응원해가지고 계속 도전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지금까지 한 10권 썼는데 6권째까지는 실패했는데 7권째 책이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방 언론뿐만 아니라 신문에 중앙지까지 그게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처음 책 시작할 때 7, 8년 전에 그 정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면은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10년 전이나 이때는 독서의 시대, 사색의 시대였는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의 시대예요. 주부님들도 책 안 보잖아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은 책 보겠지만 여러분 안 보시잖아. 지금 저부터도 주부들도 읽긴 읽으시죠. 근데 아, 이제 그래요? 사서 안 읽으시죠. 빌려서 읽으시죠. 많이는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왜냐하면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에 과장할 때 보면은 직원들한테 뭐를 업무 지시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달려가서 하는 것이 자판기 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검색. 검색의 시대로 바뀌어서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쓴다 하더라도 책이 옛날보다는 안 팔립니다. 옛날보다. 그건 확실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노력해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을 제2의 인생 2막을 작가로서 살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자선사업자도 아니고 책을 써가지고 공짜로 막 나눠주면 좋겠지만 부가가치도 인세도 받아서 제 인생 2막을 살려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책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하 그럼 앞으로 시대는 뭔가 감성 스토리 시대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감성 스토리 시대? 그렇다면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책도 여러 권 썼고 내가 고생 학교도 다닐 만큼 다녔고 그럼 이러한 모든 지혜 얻은 지혜를 잘 조립해가지고 강의 원고를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강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강사 시장이 넓으니까 저에게 부가가치도 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가 되겠다는 제 인생 2막을 작가에서 강사로 제 목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고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해봤습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했어요. 산에 가서 큰 소나무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소나무는 그런 애들이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도 했다가
토크 시기로도 했다가 강의 연습을 진짜 저는 뭐 한 번 하면은 와이프가 얘기했듯이 아주 몰입해요. 몰입해서 계속 그것도 깊은 산에 가야 돼요. 등산로 주변에서는 못 해요. 이게 돌았다 보니까. 그래서 깊은 산, 이 등산로가 없는 산에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도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형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학벌이.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에피소드가 있겠느냐, 무슨 스토리가 있겠느냐,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하루는 거울 보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데 제 이마에, 지금 미간에 이 금이 가 있습니다. 이 금이 뭐냐면은 하도 찡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시달리고, 또 사업 실패하고 10여 년 동안 그거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능력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걸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로 이걸 찡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미간에 깊숙이 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거울을 보는 순간 아하,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가 보다. 잘나가는 강사 얘기를 들어보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말을 긍정언어로 사용한다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데 나는 말을 계속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오죽하면 이마 미간이 찌그릴 정도로 이게 부정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게 안 풀리나 보다. 그래갖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긍정 언어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정 언어가 제가 단순히 그 사업 실패 그때부터 기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야,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가난해 죽겠다, 심지어는 어떤 때 많이 밥 잡수시고 뱉어져 죽겠다. 어? 어? 이게 제 책임만은 아닌 것 같아, 부정언어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방 그때 방송에 모 방송사에서 저도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프로예요. MC가 할아버지한테 천생연분 사자성어를 할아버지한테만 보여주고 할머니한테 맞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임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5, 60년간 이런 사는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니 왼수 그러냐 할머니가. 왼수 네? 그러는 거야. 아니 두자 말고 네자로 네자로 그렇게 니 평생 왼수 그러는 거야.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웃었으면서 제가 거기 느낀 것이 아하, 이 부정적인 내 언어가 내 책임만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세대 물론 굉장히 어려우셨죠. 6.25 겪으시고 진짜 배고픈 시절을 겪으신 그 특히 시골, 저같이 시골 출신 그 부모님들은 부정언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거를 저로부터 비롯된 건 쉬울 텐데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부정언어이기 때문에 이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거울을 보고 저는 나가기 전에 긍정언어를 했습니다. 야, 선만아, 너는 강의를 잘할 수 있어. 너는 스타 강사가 될 거야. 확실히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한 10번씩 그냥 크게 외치고 나가고, 저녁에는 다시 와서 노트에다가 쓰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 목표를 세우고, 선마이 너는 강의를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1년에 몇 턴을 할 수 있어. 구체적인 목표를 쓰고서 또 계속 그렇게 외우고 긍정언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긍정언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뭔가는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면서 기적같이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강의가 누구한테 들어왔냐면 제가 이제 공무원 그 전에 이제 하던 그 전에 과, 그 과의 세미나가 한 30명 정도 한다고 해서 강의 요청에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진짜 A4로 한 50장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50장을 준비해갖고 이제 강의 1시간을 갖고 부탁받고 갔는데 이게 30분 하니까 원고가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이금희 아마나운서님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말을 한다는 게. 예,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예. 지금 근데 정말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주 뭐 술술, 그쵸? 예. 여러분들 재미있으시면서도 또 이렇게 찡한 데도 있으시죠? 예. 그런데 예. 이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말로 하니까 두 장석장은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30분 만에 땀만 막 뒤에서 식은 땀만 졸졸 흘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친구가 그 당시 대전에서 이제 학습지 그 대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선만아, 우리 학습지 무주구천동에서 학습지 선생님들 그 강습회를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뭐 주제는 네가 자유 주제로 해서 한 시간만 해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건강 도인술을 막 배워갖고 이제 건강 강의도 하려고 이제 연습을 했을 텐데. 아, 좋다. 그럼 건강이란 주제로 하자. 그러고서 이제 와이프한테 자랑을 하고, 여보, 나 무주구천동에서 강의가 들어왔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와이프가 자기 친구들까지 또 다 듣고 무주구천동에 갔어요. 갔는데 딱 가니까 20대 중반 후반이야. 학습지 선생님들이니까 대학교 같이 들어본 여학생들이요. 나는 준비된 원고가 건강 강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강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열강의를 하고 오는데 건강에 대해서 의사는 아니지만서도 상식 건강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다 비비꼬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강사는요 제일 먼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이 10시간 같아요. 그렇다고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지난번엔 우리 같은 동료니까 30분 하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한 시간을 진짜 10시간처럼 버티고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냥 와이프를 싣고 다시 친구들을 같이 대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요. 무슨 얘기요? 나는 열받고 있는데, 열받아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는겨. 당신 말이야, 그 20대 중후반 그 이 여성들이 무슨 건강에 관심이 있겠느냐. 왜 주제를 그걸로 잡았느냐.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건강한 사람들이야. 50, 60대 여성들한테 얘기하면 잘 비키지만 차라리 미용을 강의해라, 미용. 예? 예뻐지는 방법을 강의해봐, 다음에는 얼마나 관심 있겠나.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렇게 머리 안 들어가냐? 성질나 있는데 와이프가 그런데 또 맞는 얘기니까 제가 이게 여성은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마당 우리 남성들도 보는 분 있는데 여성 얘기 들으세요. 예? 아내, 특히 아내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 맞다. 우리 와이프 얘기가 맞구나. 제가 얼마나 독종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튿날부터 제 후배 뷰티과, 대학 뷰티과 그 친구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나 예뻐지는 방법 좀 가르쳐다고. 여성들 화장하는 방법, 무슨 이게 예뻐지는 방법 다 배웠어요. 배우니까 자기가 가르치, 실험은 저 직접 해주긴 뭐니까 자기 후배가 미장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성 미장원 친구 거기 가서 배우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발소 된 게 다 미장원 댕입니다. 그 미장원 원장님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미용하는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런 여성 초중반, 20대 초중반에 가서 그 미용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정신없는 게 정렬하고 예뻐지는 방법에 하니까 막 다 막 적고 막 눈이 말이요. 바들바들바들 들이가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깨닫는 것이 이 강의라는 것이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 사항을 같이 이렇게 저는 강의가 절대로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 안 씁니다. 지금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연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소통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 얘기하지만 우리 청중들하고 같은 눈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가 들어오는데 요즘 이 트렌드라거나 우리 작가 선생님이 트렌드 같은 용어를 하지 말라 했으니 게 흐름, 뭐 경향, 강의 경향 그런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강의도 좀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인 교육은
강사님 재밌게 유머도 써가며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유머를 잘하지만 유머라는 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했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빚 갚다 빚쟁이한테 막 맨날 시달리고 그러니까 유머 쓸 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미간이 찡그러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데 강의를 유머스럽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또 배워야죠. 어떻게 합니까? 유머에 대해 또 배웠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머 책을 배우고 그걸 막 외우고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 먹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집에지. 애들하고 이제 와이프를 놓고 가서 개그를 하는 거예요. 개그를 하는 거 유머를. 그러면 와이프하고 딸내미가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이게 개그 체질이 아니야. 안 돼, 아빠는 안 돼. 그래도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인생 이 막을. 그래도 더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예? 그렇게 요즘은 우리 딸내미가 개그맨보다 더 우습다는 거예요, 제가. 개그맨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웃음이라는 게 제가 비단 유머를 잘 못해서만 웃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오히려 60, 70년대보다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0년대 말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줄 때 보면은 모신기를 제가 도와주면은 한 번 모를 신기 시작하면 품앗이라고 해갖고 15일 동안 신거든요. 그럼 이 허리가 아주 끊어집니다, 그때. 허리가 끊어지는데 그때 그 동네 아저씨가 유머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웃은 얘기. 조금 고급스럽진 못하지면서도 웃는 얘기를 하면은 그 동네 그 모심는 사람들이 전부 퍽하고 웃고 그런 걸 저는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힘들으니까 유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그게 60, 70년대. 또 빨래터 같은 데 가면 어머니들도 유머를 해가면서 칼칼칼칼 하고 웃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서로 인간이 소통을 하니까 이 유머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무실마다 다 개인 PC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다 막아놨어요, 요즘은. 그리고 스마트폰. 다 지하철 타도 스마트폰. 엊그제는 대전에서 제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두 사람이 머리를 확 부닥치더라고. 왜냐면 스마트폰만 가니까 그것만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가니까 아니? 요즘 그런 소통을 해야 웃음 드는데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침대에서 부부가 어디로 그렇게 카톡 하는지 카톡. 저도 카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와이프한테 옆에 침대에 있으니까 말로 여보 물 좀 갖고 와 해도 될 것을 카톡으로 여보 물 좀 갖고 와 카톡. 그러니까 와이프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떠다 먹어 카톡. 이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소통이 없는데 요즘 저는 현대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 유머와 웃음을 배우고부터 제가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 힘들다고 그래요. 뭐 청년 실업자가 300만이다. 저와 같이 또 퇴직한 그런 사람들의 제2의 인생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없다고 다 아우성인데 어쨌든 굉장히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머와 웃음을 사용하면서 산다면은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저는 뜻으로 유머와 웃음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끈질긴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의 경험에서 그렇게 우러나온 것 같아요. 제 뭔가는 일을 하면은 끈질기게 도전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렸을 때 제가 청양에 이제 그 장이 한 11km 됐습니다. 청양 장터가 우리 이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광주리에다 이구서 11km를 걸어서 그거를 팔고서 그 생필품으로 바꿔 오시면서 또 오실 때는 제가 사남매니까 십리사탕을 하나씩 사다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입에 넣으면은 10일 동안 녹지 않는다 해서 하얀
신민사탕. 이제 50대 어머니들은 알 텐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젊은 주부님들은. 그 신민사탕을 사다 주셔가지고 하루는 제가 일요일 날 청양장이 매월 7일이 이제 장인데 일요일하고 청양장날하고 같은 날이 이렇게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야 내가 이 어머니를 쫓아가면은 형님이나 동생보다 그 심리사탕을 먼저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어머니는 동네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빨리 갔다가 그걸 팔고 오야 하니까 걸음이 빨라요. 그럼 여름이 나는 막 짜증을 부리면 이놈의 자식 말이야. 집이 가만히 있어도 형처럼 있으면 심리사탕 사다 줄 텐데 쫓아와서 속썩인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또 빨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음을 맞춰야 하니까. 저는 진짜 두 다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고개도 건너고 막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그런데 진짜 두 다리가 거의 풀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으면은 장터가 싹 보였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때를 회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하 그렇구나. 진짜 두 다리가 풀릴 때까지 걸으니까 장터가 보였듯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 다리가 풀리고 두 다리가 퍼질 때까지 하면은 성공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에게 야 선만아 너는 이 강의시장이 이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강사시장이 물론 시장도 넓지만 이 강의 이 엄청 강의가 엄청 강사가 많거든요. 프로필 천장 보내야 한 번 전화 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강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어느 분야고 탁월한 성공은 5% 이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회사 가니까 좀 집에 일찍 가는 날은 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 라면물을 올려놓고서 그냥 배부를 때는 금방 끓겠지만 그 앞에서 라면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부님들 왜 그렇게 라면물 안 끓어요? 배고플 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물이 안 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미동도 안 타, 물을 미동도 안 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팔팔팔팔 끊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아하, 물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100도씨에서 끓는구나. 99도에도 안 끓어요. 99도하고 100도 그 사이가 임계점인데 그 임계점을 넘겨야만이 물이 끓듯이 우리 내가 하는 일도 임계점을 넘기는 두 다리가 풀릴 때까지 해야 성공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아가면서 이 인생 2막을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강의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모든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한 번 갔는데 운수 종사 이제 교통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운수 이제 택시 운전하는 분들입니다. 제 강사 대개 속에 딱 올라가면은 이 강행사에 대한 예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집중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또 피곤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자유분방하시는 분들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 저도 또 뭐 그런 그분에 대한 전혀 내가 입장을 잘 모르고 역지사지를 안 해봤고 그 뭐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제가 또 내려왔습니다. 야, 내가 안 되겠다. 또 운수 교통연수원 강의도 앞으로 계속 기회가 올 텐데 내가 그분들의 그 내가 생활을 좀 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아는 선배 그 운수 회사 하는 그 선배한테 얘기해갖고 제가 직접 택시 운전을 지금 해봤습니다. 제가 저는 일종 면허증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분들의 그 생활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산악금 내기가 어렵다. 아니면 또 술 먹은 사람의 그 진상 피는 그런 손님. 또 뭐 교통 체계가 그분들이 그래요. 같이 얘기 보면은 교통 체계가 여기선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교통 체계가 잘못됐다.
또 왜 이렇게 제가 그걸 해보니까 자가용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거를 제가 그 세계에 가서 배우고 나서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갖고 우리 기사님들 산악금 내시기 어렵죠? 그리고 뭐 진상 손님도 많죠? 이렇게 하면서 그 입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는 척 해가면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는 이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서 이 전혀 다른 이 경쟁사회에 공무원 할 때는 전혀 경쟁이 없는 상태에 살다가 경쟁사회로 들어오면서도 많은 도전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도전 정신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못 댕길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프로필을 여러 장을 천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더를 외치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 더. 한 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앵콜.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앵콜 하듯이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한 번 더를 찾아주시고 또 추천해주고 그런 것들이 제 강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뭐 어떤 강의에 저는 임하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감동을 주고 또 뭔가는 동기부여를 주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한 번 더를 이렇게 이끌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사채 빚까지 있을 때 아무 좋은 면이 없었는데 진짜 좋은 면이 없을 때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살면서 아 나에게도 좋은 면이 없을까 하고 좋은 면을 찾아서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그 좋은 면이 1%였는데 그 좋은 면을 보고 계속 그쪽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 좋은 면이 5%가 되고 또 그 좋은 면이 뭐 6%, 1%씩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50%가 되고 또 100%가 되고 지금은 저는 참 행복합니다. 좋은 면이 1000%, 10000%가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든다 하더라도 힘들 때일수록 지금도 물론 안 풀리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는 좋은 면을 보고 잘 풀리는 쪽을 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은 그 이마에 미간이 있을 정도로 찡그리고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아버지는 왜 대학도 안 넣어준 거야? 이렇게 불평 불만만 했는데 저는 요즘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다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에 인생 2막을 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